네, 안녕하세요. 배가막힘 해결사 지프로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세팅한 제작한 고압수적기가 이제 올려진 장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마무리는 안 됐고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입고해서 저희가 이제 저도 현장도 오늘 갔다 왔고 또 AS도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일이 다 이렇게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재도 또 사러 또 이대평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물탱크를 제외한 라인은 오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더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1이 들어가 있고, 더블 1이 더블 엔진. 이제 이게 어제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제가 직접 제작한 이제 올려진 엔진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엔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350바 34리터급, 그다음에 요거는 물량 위주로 이렇게 세팅을 하셨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엔진을 할때 만약에 내가 가진 펌프가 어떤 펌프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분은 또 보시면 별도 또 핫박스가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물탱크는 기존에 400리터를 내리고 거의 800에서 1000리터급 되는 큰 탱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이제 똑같고, 이렇게 더블 엔진을 이제 올리게 되면 근데 두 대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동시에 별도로 예를 들어 너는 여기 뚫어라, 나는 여기 뚫을게. 이렇게 별도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제 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현장 가셔서 뭐 앞에서 작업하고 한 분은 또 뒤에 작업하고 이렇게 되고, 또 조인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트리플로 조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더블 리를 쓰고 계셨는데, 리를 기존에 쓰고 있었던 리를 별도의 이제 다리에 있었던 리를 내려서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에다가 이제 하나를 올리셨고요. 이거는 이제 이 물량이 작고 압력 위주로 된 펌프에는 4분의 1 호스를 메인으로 쓰실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가 이제 요거 남는 릴은 물호수, 이 물호수 100m를 여기다 마르실 건데, 100m가 말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일 이제 세팅이 마무리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제작한 물량 위주로 된 이제 엔진이에요. 요거는 2분의 1과 83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기능들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톤이에요. 1.2톤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수도권 도심에서 작업하시는 분 아닌 분들은 솔직히 저 1.2톤을 제가 좀 추천해드리거든요. 확실히 1톤과 1.2톤 차이가 공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넓어요. 지금 더블 엔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추가적인 거뭐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또 있을 텐데, 아무튼 오늘은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8시가 넘었고 아직 퇴근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오늘 작업한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이제 다들 어려운 경기에 다 힘들게 이렇게 다 지내시는데, 아무튼 뭐 저도 이런 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찾아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또좀 한편으로는 요즘 현장 일이 많이 줄었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좀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도 하루도 못 쉽니다. 내일은 이걸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제작 들어가서 출구가 지금 리모컨이 하나도 없어요. 갖고 리모컨을 빨리 또 일요일 날 제작을 해놔야 또 월요일 날어또 제작할 그 리모컨 올라갈 장비가 또 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또 작업이 되어 있고, 또 화요일 날은 또 현장 멀리 또어 이렇게 현장 갑니다. 지프로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장비를 만지고 있으면 현장 일이, 간단한 현장 일들은 제가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고, 제가 주로 현장은 계획을, 예약을 잡아놓은, 그러니까는 주로 장거리나 아니면 큰일 위주로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장에서 고압 세척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말인데 날씨가 많이 산산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 때 환절기일 때 그리고 다들 이제 힘든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늦었지만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였습니다.